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올해는 정말 주콩이 거의 망했다고 할 정도로 5월에 시제해서 한창 수확을 했었는데 거의 수확을 못하고 이제서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막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요. 이제 정상 생육을 하고 있고요. 열매도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창 수확을 했어야 하는데 거의 이제 수확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올해 열매가 이렇게 꽃이 안 피운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서는 시제 간격을 올해는 너무 가까이 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듯이 크다 보니까 잎들이 무성해져서 지금 가장 큰 원인이 시제 간격을 너무 가까이 심어서 올해 지금 꽃이 너무 늦게 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면 이렇게 좋은 주콩들이 가득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꽃이 보여서 다행이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생육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남은 이제 기간 동안 좀 최대한 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햇볕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닥 밑부분을 다 잎을 쳐주었는데 그래서 햇볕이 들어가면 또 새 눈이 형성될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격을 좀 넓게 심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온도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온도가 좀 선선해지니까 보는 것처럼 이제 열매들이 이렇게 줄콩이 달리고 꽃들도 이제 잘 지금 피고 있거든요. 정상 생육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줄콩 심으실 것 같으면 최대한 간격을 좀 띄워서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m 이상 그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꽃이 피우고 생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이랑 줄기는 이렇게 무성한데 거의 수확을 못했다고 하니까 정말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지금 심어놨고 여기는 한 일주일 더 늦게 심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수확을 못했고요.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라도 잘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